K-Sunshine Ac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약이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시행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본 업체만 6,800곳. 하지만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가 보고서를 제출받은 업체는 단 4군데에 불과합니다. 뉴스타파가 그중 2개 업체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것조차 엉터리였습니다. 2018년 국내 심혈관 스텐트 시장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한 의료기기 업체 한국 에보트. 2018년 3월 에보트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회원 의사들이 홍콩 학술대회에 참가하도록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에보트가 지난해 의료기기 산업협회에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1,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에보트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지출 보고서는 다릅니다. 2박 3일 일정에 5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썼습니다. 3,4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보트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학술대회에 지원했다는 내역 18건 중 10건에서 이 같은 금액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70년 역사의 제약회사 종근당이 작성한 지출 보고서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학술대회에 지출한 내역인데 보고서를 살펴보니 2016년, 2017년, 이전 연도 지원 내역만 적혀 있습니다. 현행법상 2018년 1월부터 지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종근당은 왜 이전 연도 내역을 제출한 걸까? 보건복지부는 에보트와 종근당이 제출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1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처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제도 시행 3년,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작성 의무화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복지부가 한 건도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복지부의 의지 부족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오님 말씀대로 18년부터 시행이 돼서 작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18년도 자료가 올 3월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대부분 작성되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좀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가 작성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제출됐을까요? 대부분 다 작성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본떠왔다는 미국의 선샤인 액트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의 홈페이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제약,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하는 보고서를 바로 이곳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 업체 화이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의사 또는 병원에 쓴 비용은 총 4,467만 달러, 우리 돈 511억 원가량. 이 업체가 지난해 가장 많은 돈을 쓴 병원은 유마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 10번에 걸쳐 153만 달러입니다. 지출 내역은 컨설팅 비용, 식사 및 음료 비용, 여행비, 교육료, 강연료, 선물, 유흥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소아과 의사 스테파니가 90센트짜리 음료를 제공받은 사실까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의사 개인의 이름이나 병원명 또는 금품을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나 제약사의 이름으로 10달러 이상의 지출 내역을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출 정보 누락이 확인된 경우 개별 지급 내역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연간 과징금 최대 액수는 100만 달러나 됩니다.
일본은 회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출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약공업협회 회원사들은 투명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원사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전년도 자금 제공 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 학술 연구 조성 비용, 원고 집필료, 정보 제공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에 호주, 프랑스 등에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출 내역을 보고받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지출 내역 공개를 선택한 이유는 언론 감시와 의료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프로퍼블리카, 일본의 와세다 크로니클 같은 비영리 언론은 공개된 지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료 산업 감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경우 K-Sunshine Act를 만드는 과정부터 삐걱거렸습니다. 2016년 8월 발의된 법안 원안은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정부에 의무적으로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고발할 권한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검토 과정에서 모두 후퇴했습니다. 당시 국회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원안이 업체의 이중 부담을 지게 하고 리베이트의 음성적인 속성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후퇴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K-Sunshine Act 제도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정책 담당자는 해외에 유사 입법 사례가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해외에 이런 입법 사례가 있나요? 사실 리베이트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법 자체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해외 입법 사례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마땅하게 해외 입법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은 2010년 오바마 케어의 일환으로 선샤인 액트를 제정했고 2014년부터 공공 웹사이트를 통해 업체와 의사 간의 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이 좀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처럼 완전 공개로 가는 그런 우리가 과정을 좀 밟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허위 보고 또는 그 누락, 고의적 누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그 징벌 조항이 좀 따라야 된다. 미국처럼 완전 공개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100%를 당장 하자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되 일단 10% 정도라도 좀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좀 절차를 좀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결국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와 보이지 않는 힘이 현재의 기형적 제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샤인 액트 제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이제 여러 그 관리 감독 업무들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뭐 인력이 부족해서 또는 뭐 부주의해서 못했다 이렇게 좀 변명하는 것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이런 감독의 업무를 좀 더 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저도 만들 생각입니다. 뉴스타파 연다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